아멘헨은 네덜란드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침공으로 인해 폐허가 된 도시는 재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적인 도시로 발전했는데요. 그 중에 한 예로 시티랩 010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010은 로테르담을 대표하는 우편번호입니다. 이러한 시티랩 프로젝트를 두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테르담 중앙역 인근의 루트 싱겔입니다. 로테르담 중앙역 인근과 북쪽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400m의 보행자 다리를 설치하였습니다. 세계의 메인 브릿지의 시작점과 동선에 따라 눈에 띄기 쉬운 노란색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바닥 패턴도 노란색으로 칠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이 루트 싱겔을 모두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건물을 관통하여 브릿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좌측에는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작은 무대가 있고요.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야외 농장이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7차선이 넘는 도로 위의 다리에서 로테르담의 시청과 분수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 브릿지에서는 어떻게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유지하면서 브릿지를 설계할지 고민했던 모습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1m에 가까운 한 구간은 한화 190만원 정도를 내면 이름을 모두 새겨주었습니다. 기부할수록 길어지는 다리라는 컨셉으로 자금 조달 방법은 성공적이었고 첫 3개월 동안 10만 유로를 모금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인 리프 01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프 101 프로젝트는 로테르담 도심에 인공 서핑장을 만드는 한 시민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서핑장은 원래 위치해 있던 운하를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레크레이션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멋진 건축물들을 배경으로 안정적인 서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운하 가장자리를 따라 한번 걸어볼까요? 이렇게 오고 가는 시민들이 운하를 따라 앉아서 서핑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네요. 남녀노소가 운하를 둘러싸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장소. 한국의 서울에서도 시티랩처럼 시민의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옥상 농장 프로젝트나 혹은 커뮤니티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옥상이 있지 않을까요? 이상 두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린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박효선 해외 디자인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